혈관이 있고, 혈관은 이제 큰 혈관이 있고, 뭐 중간치 혈관이 있고, 아주 작은 모세 혈관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혈관이 아닌 림프관이란 게 있어. 근데 이 림프관들은 다 모세 혈관처럼 아주 가늘어. 가늘고, 모세 혈관이나 별로 다를 게 없어. 그런데 이 림프관, 그 모세 혈관 같, 그런데 림프관으로 피는 안 흘러. 피는 안 흐르고, 혈관 속에서는 혈액이 흐르지만, 림프관에는 혈액이 흐르지 않고, 림프액이 흘러. 림프액이 흘러. 근데 림프액은 이제 흐르다 보면, 림프절이라는 게 있지. 림프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가라토시 섰다 그러잖아. 가라토시 섰다. 멍어리 섰다. 이제 어떤 경우에는 여기 멍어리가 생기잖아. 변도선도 림프절 중에 하나야. 근데 변도선은 목에 있는 림프절이고, 목 양쪽에 여기. 그 다음에 이제 그 변도선이라는 림프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많은 림프절들이 있어.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가 충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속에 이제 균이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균이 일단 들어가면 이 림프절에 있는 림프절에서는 이제 T 세포도 림프 임파 세포라고 옛날에 림프 세포지. 그러니까 T 세포는 혈관 안에도 있지만 림프관으로도 돌아댕겨. 거기에 이제 돌아댕기는 림프 세포가 T 세포, 그다음에 B 세포 이런 것들 이제 돌아댕기고. 그래서 이제 림프관망이 있어. 혈관망이 있듯이. 그래서 여기도 림프절이 있고 또 여기 뭐 아주 작은 절들이 있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쪽에 이제 겨드랑이에도 림프절이 있고 또 작은 림프절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서로가 림프관으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다 해가지고 다 서로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게 왜 있냐 하면 이 림프절 안에는 이 림프절을 옛날에는 임파선이라고 그랬어. 그렇죠. 똑같은 말이야. 임파선. 그 임파선은 이거는 지역 파출소라고 보면 돼. 예. 파출소. 그리고 임파 세포들은 옛날에 임파구라고 그랬어. 임파구. 그 T 임파구라고 불렀어. 요즘은 T 림프 세포 이렇게 부르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림프 이 백혈구
림프 세포들이 들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모세혈관은 적혈구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러니까 림프관은 림프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는 방범 조직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뭐 여기를 가서 또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다 그래서 이제 무슨 병균이 들어왔다. 병균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 림프 세포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 병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출소로 다 연결해서 일로 모이라. 여기 병균이 들어왔으니까 죽이자. 이제 그렇게 되면 작은 림프절 임파선이 여기 막 여기 염증이 일어나가지고 커져. 그러면 몽울이 생겼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다 가라앉고 병균을 다 죽이고 나면 그 임파선이 또 본래 사이즈대로 돌아가면 몽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들어지지, 없어지지. 그래서 정상적으로도 이렇게 이런데 겨드랑이나 사타구니에 이렇게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지는 게 있어. 그게 림프 임파선 또는 림프절들이야. 그래서 이거는 임파세포들이 댕기면서 각 지역에 어디에 병균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조사하고 들어왔으면 공격하고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 통신망이라고 보면 돼. 백혈구하고는 전혀 다른 거네. 백혈구라는 말은 이제 적혈구가 있고 적혈구는 이제 산소를 운반해 주는 혈액세포를 적혈구라 그러지. 그러나, 이 백혈구들은 산소 운반은 전혀 안 해. 안 하고, 뭐만 하냐면, 면역만 책임져. 그래서, 이 백혈구 중에도, 호중구라는 거 있고, 림프구라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 호중구는 피 속에만 있고, 이 림프구는, 피 속에도 있고, 또 혈관 안에도 있고, 림프관에도 즉 혈관에서도 돌아다니고 림프구 전반적으로 다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호중구는 병균을 책임지고 있고 림프구는 이제 암세포, 바이러스 이런 거를 책임지고 있지. 무의식이 바뀐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림은 이 전체가 우리가 의식이라는 게 있어. 의식. 의식은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우리가 느끼는 것,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우리의 의식, 우리가 가진 여기 이제 이게 의식이고 이런 힘이 기억이 날 듯 말 듯 생각이 날 듯 말 듯 그때 그런 게 있기는 있었는데 이런 거를 잠재 의식이라고 그래. 근데 생각이 잘 안 나고 잠재 의식이 있고 근데 이 힘이 요거는 여기 동그란 부분은 의식. 그 다음에 이 희미한 부분은 잠재의식. 그 다음에 이 파란 부분은 무의식이라 그래. 근데 무의식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느낄 수 없는 것이 내 무의식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우리의 의식은 이 전체는 세 가지를 다 합했을 때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이것을 다 합해서 100%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이 5%가 다 그냥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잠재의식, 이제 무의식, 이 전체 95%가 그게 있다, 이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을 한다. 수술이 4시간 걸릴 것이다. 그 4시간 걸리는 수술을 마취를 하고 해야 돼. 마취 안 하고, 지금 째고 뭐 아프고 하는 거를 다 의식하도록 해 놓으면 어떻게? 4시간 후에 수술은 잘 됐는데 사람은 그냥 죽었어. 그러나 4시간 동안 마취를 시켜 놓으면 나중에 수술을 의식 못 했지. 잘 수술하는 동안은 의식을 완전히 마취를 시켜가지고 의식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이 100%가 이제 그래서 의식을 못하도록 해놨지. 의식을 못하도록 해놔도 의식을 못하도록 해놔도 우리들의 그 무의식이란 건 뭐냐고 하면,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겨가지고, 생겼을 때, 내 T세포들이 암세포로 몰려 들어가서, 암세포와 싸워서, 결국 암세포를 다 죽여버렸단 말이야. 그거는 분명히 내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 나의, 뭐야, 5% 가지고는 느끼지도 못해. 그런데, 그거는 분명히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무엇인가가 의식했다, 이 말이야. 의식했으니까 반응하고, 그 반응해서 죽여버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통증도 느끼지 못하도록 수술 과정을 전혀 알지, 느끼지 못하도록 완전히, 전신 마취를 해도 그 무의식, 암세포가 생기고 또 T세포가 몰려가고 그걸 죽이고 하는 거는 마취가 안 돼.
그 무의식은 마취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의식이 마취가 된다면 우린 죽는 거지. 무의식까지.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놓고 있는 것은 그거는 어떤 누군가의 의식이야. 그렇죠? 우리는 5% 가지고 우리를 못 살려놔. 왜? 5% 요거 가지고는 우리는 뭐 암세포가 생긴 것도 알 수가 없고, 그 T세포를 다 몰아와가지고 싸우게 해서 싸움을 붙여가지고 암세포를 죽이고 하는 거. 우리는 우리 5% 의식 가지고는 그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의식이라는 것은 누구의 의식, 무슨 의식일까? 나의 의식은 아니야. 5%의 의식은 아니야. 그리고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아는 의식은, 그건 하나님의 의식이야. 그래서 이 5%의식이 아닌 이 95% 안에 무슨 의식이 들어있어? 하나님 의식이 들어있어. 하나님 의식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거, 내 몸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렇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것, 즉 우리의 무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어. 우리 5%의 의식 가지고는 생존 불가능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켜져 있는 유전자를 꺼버리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은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나를 계속 어떻게 살아 있게 한단 말이야. 그 하나님의 의식이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느껴질 때가 뭐냐면 생기를 뭐요? 받을 때야.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잠을 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의식은 우리를 돌보고 있는 거야. 유전자 켰다가 그거 뭐, 다 조절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의식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식은 존재하는 건데, 우리의 의식 가지고는 감지를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나 그거는 무의식이 아니야. 있는 거야. 우리의 이 5%보다 더 위대한 의식이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식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무의식으로, 하나님의 의식이 나의 무의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못 살아. 자,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는 무의식이 있고, 또 이 95% 안에는 또 어떤 무의식이 있어? 그렇지. 그러자. 하나님의 무의식은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돌봐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5%로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즉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저 5% 가지고 공부도 하고 뭐 글도 쓰고 이래 쌓지만은 95% 안에 있는 그 영적 의식은 우리가 5% 가지고
인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할 때, 뉴 스타트를 할 때, 이 5%만 가지고 뉴 스타트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95%의 무의식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거, 근데 그 무의식은 나의 의식은 아니야. 나의 의식은 아니고, 누구의 의식이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의식과, 또 악령이 들어와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밤에 꿈을 꿨다. 꿈을 꿨다는 것은 이 의식 수준까지 영이, 악령이 들어와서 의식 수준까지 우리가 느끼도록 어떤 변화를 일으킨 거야. 그렇지. 그래서 꿈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꿈은 우리가 의식을 못 해. 꿈을 꿨는데 깨고 나면 무슨 꿈을 꿨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그 꿈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꿈은 우리가 다 몰라. 모르는데 우리들의 그 다음 날이나 우리들의 그 후의 삶을 지배를 해. 왜? 자, 꿈에 내가 아주 나쁜 꿈을 꿨다. 근데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그 꿈 꾸고 나서 기분이 나빠. 그 꿈 꾸는 동안 유전자가 많이 꺼졌어. 근데 아주 나쁜 꿈인데, 이제 그런 나쁜 꿈은 이게 악령들이 꾸게 하는 거란 말이야. 나쁜 꿈을 많이 꾸면, 자는 동안에, 꿈꾸는 동안에, 우리가 그 나쁜 꿈을 꾸면 막 시급했다 그러잖아. 근데, 그러면 유전자 많이 꺼져. 그래서 우리가 뭐, 꿈자리가 사나웠다. 뭐, 좋은 꿈을 꿨다. 이제, 그래서 이 꿈에서도, 꿈에 들어온, 내가 꿈꾼 그 꿈의 뜻, 그 꿈이 어떤 뜻을 가진, 긍정적인 뜻을 가진 꿈인가, 또는 부정적인 꿈인가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는 반응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는 동안, 내가 꿈을 내가 만들어서 꾼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 예를 들어서 악령이 들어와서 온갖 장난을 다 쳤어. 그리고 뭐 이제 나면 깨보면 내가 진땀이 흘러 있어. 그동안 많은 좋은 유전자들이 많이 꺼진 거야. 그런데 그게 어떤 꿈이었는지가 생각이 잘 안 나더라도 그 꿈은 그 다음날, 그 다음 다음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5%로만, 즉, 의식으로만 뉴 스타트를 잘 하고 있다. 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뉴 스타트가 잘 되는 거는 아니고, 이 95%에서도, 95%에 들어있는 이 악령들이 많이, 뭐야? 청소가 돼야 돼.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배워보면 병균은 막 어디다 있어? 그럼 뭐 여기 다 균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면 어떤 사람이 되냐고 하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손수건이다. 응? 그러면 사람들의 손바닥에도 균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열고 닫고 다니는 문고리 있잖아. 이제 그것도 손수건 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절대로 남들이 만진 문고리를 안 만지는 의사도 있어. 옛날에 내가 의과대 다닐 때 우리 정신과 주임 교수님이 그런 분이었어. 왜? 균이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균에 대한 뭐요 공포증에 걸린 사람들 있어. 그 공포심 속에서 살면 뭐 보이 눈에 보이는 게 다 균이 버글버글 실제로 버글버글 하고 또 근데 균이 버글버글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다 사는데 맨날 다 균 때문에 맨날 병나고 그런 사람 그렇진 않잖아. 그건 왜 그래? 우리의 면역력이 있다고 균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 면역력이 강하면 균 지가 아무리 많아봐야 나는 끄떡도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했다. 팬데믹이다. 뭐 팬데믹이란 말은 버글버글하다는 말이야.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버글버글하다고 다 코로나 걸려서 막 혼나고 그런 건 아니야. 코로나가 아무리 버글거려서 내가 걸릴 수 있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나는 옛날에 면역력이 굉장히 약했어. 약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이 손톱 가지고 뭐 이거 하다가 손톱 아래하고 살하고 손톱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갈라질 수가 있잖아. 그러면 그게 꼭 균이 들어간다고. 그럼 이게 이제 그 다음날 보면 벌겋게 부어가지고 이 만지면 아프고, 그 이제 면역력이 약하면 균이 쉽게 들어오지. 그러나 나는 무좀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져 버렸고, 여드름이 나와서 맨날 고맙는데 그것도 더 이상 안 하고, 그러니까 면역력이 강해져서 병균이 들어와도 뭐예요? 다 내가 먼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제가 어제도, 아니야. 그저께도 뭐를, 이걸, 이제 무슨 박스를, 이렇게 뜯는다고, 아, 이게 박스, 여기에 이제, 여기에 갈라진 거야, 속이. 그래서 아직도 조금 아프긴 한데, 그러나, 벌개지고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야. 여기서 내 백혈구들이 잘 싸워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염증, 벌겋고 뭐 되게 아프고. 이런 게 아주 빨리 잘라버려. 그러니까 면역력에 대해서는 든든하지. 그 든든하면 코로나 걸리려면 뭐요? 걸려봐도 걸리나 안 걸리나 아무 차이가 없어. 컨디션이 조금 이상하다. 기침이 조금 난다?
가서 검사하면 코로나 양성이야. 그러나 2, 3일 후만 되면 뭐? 싹 없어져. 네. 그러니까 이 면역력만 강해지면 암이고 뭐고 이거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계에서 면역력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면역력 얘기는 면역 면자도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아무리 코로나가 팬데믹이라도 나는 뭐 걸릴 수도 있고 걸려봐야 뭐. 그러니까 내 마음이 뭐예요? 편안해. 면역력만 뭐예요? 강하면. 그러면 면역력이 약하면 어떻게 돼? 내 무의식 속, 무의식도, 의식도 불안하지만은 내 무의식도 뭐예요? 불안해.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난 이제 나는 면역력이 뉴스타트를 해서 아주 강해졌구나.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한 때가 있었냐고 하면 소변 보고 뭐 급하면 손 안 씻을 수도 안 씻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각하고 손을 안 씻었어, 얼마 동안. 그런데 나는 손을 안 씻어서 뭐 손 보고 후닥닥 끝나면 끝이야. 얼마나 편해. 구태여 뭐 손 씻고. 근데 이 손 씻는 행위는 사실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면역력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속에 소변 보는 과정에서 병균이 더 많이 묻고 그랬을 때 또 뭐 근데 악수를 했다든가 그럼 그 상대방이 손해를 본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나만 편하다고 손을 안 씻으면 그게 나의 양심이랄까 이런 나는 안 씻어서 나로서는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면 내가 내 면역력이 아무리 강해도 내가 씻는 것이 양심의 뭐야? 양심의 그렇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에게 해가 되는 일을 내가 하면서 그 남은 내가 손을 안 씻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모른데 나는 내 양심에서는 내가 손을 안 씻는 것이 남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는 것을 내가 계속 숨기고 내가 계속 손을 안 씻고 살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어. 뭐냐면 내 면역력이 떨어져. 이제 다른 얘기로 돌아가면 나는 동성연애자인데 사람들이 내가 동성연애자인 줄을 몰라서 나는 그거를 나는 숨기고 살면서 혹시라도 남이 알까봐. 그러면 내 무의식이 편할까 안 편할까? 무의식에 찝찝한 게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나서 이게 언젠가는 들통이
날 가능성도 있다. 이래서 그거를 걱정하고 살면 내 면역력이 약해져.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을 숨기면서 내가 살고 있으면 내 의식으로는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을 못 느껴. 그러나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뭐를 숨기고 살고 있다. 내가 어떤 비밀이 있는데, 예. 남편한테는 또는 와이프한테는 얘기하면 안 돼. 이제 이런 게 있으면 그때부터 내 면역력이 약해지는 거야. 그건 왜 그럴까? 그렇죠. 내 무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는 영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시키는 대로 그런 거 남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 숨겨. 남들이 모르게 해. 그건 주로 악령이 하는 짓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양은 다 드러나. 그러니까 이 다윗도 그 바세바하고 그렇게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아무도 몰랐잖아. 아무도 몰랐지만은 그동안 아마 T세포 많이 약해졌어. 유전자 많이 꺼진 거야. 그러니까 다윗은 그 의식이 그대로 5% 의식이 있지만 그 범죄를 저지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다. 라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가 마음이 안 편하다라고 표현하지. 그것이 이제 무의식 속에 내가 비밀이 많고, 그 숨기는 게 많고, 내가 그것을 공개하면 내가 내 그 입장이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는 것이 바로 무의식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뭔가 찝찝하다. 그 이 찝찝한 것이 다 뭐야? 없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 속에 찝찝한 것이 있고 뭔가 그런 게 있는데도 나는 이제는 5%의 내 의식으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 옛날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이제 찝찝한 게 뭐 습관화가 됐어. 이제 그러나 우리는 항상 뭔가 그 찝찝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지. 그렇잖아요? 찝찝한 게 다 없고 모든 것이 이제 그런 게 없어졌을 때 내 마음이 편해. 예. 편한 사람. 이미 되는 거예요. 우리, 임 교수님을 보면 마음이 되게 편한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맨날, 뭔가 숨기고 있으면 이것이 항상 뭔가 경계태세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웃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 숨기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그 무조건적 사랑인 것을 진짜로 성령을 받아 진짜로 믿는다면 내 무의식이 편해지는 거야. 왜? 내가 이제는 하나님에게만은 숨기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지. 그렇지. 내가
내가 부족한 거, 남들이 몰라줬으면 좋겠는 나의 문제점, 나의 부족한 점, 나의 창피한 것, 뭐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는, 즉 죄를 짓기 전에라는 말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무화과 잎사귀 나무로 뭐 치마를 만들 이거를 가리고 이거 뭔가 남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말이야. 왜? 무조건적 사랑은 자유야. 나 왜 무조건적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숨겨야 될 게 전혀 없는. 이제 그것이 안식이야. 아, 평안이야. 아,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안다면, 나의 무의식은 아주 편한 사람이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무의식을 어떻게 가득 채우고, 이제 악령은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이 더 가득 채워지면 악령은 자꾸 뭐 쫓겨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은 점점 약해지고 내 마음의 평화, 구원의 확신, 뭐 나의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이 나의 95%를 어떻게 채워 주면은 자연히 면역력은 그 이제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생기고 그 사랑의 그 삶 요소가 진선미고 그 진선미 속에는 다 그 생기가 들었기 때문에 생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나의 생각도 긍정적으로 선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이 아름다운 속초 설악산 바다 이런 거를 이제 매일매일 와, 다 참 바다 좋다. 아, 숲이 좋다. 아, 공기가 좋다. 이런 것들은 무의식을 아주 밝게 만들어. 그래서 여러분이 TV를 보는 시간에도 우리 로비에는 항상 그 아름다운 자연 이제 그런 것도 보고 그래서 나의 95%의 무의식 속에 야, 저 아름다움을 끌어다가 많이 쌓아야 돼. 네, 그리고 좋은 음악도 듣고 그래서 참 음악이 좋다. 이걸 듣고 저는 그 뭐랄까
음악 치료가 참, 음악 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뮤직 테라피라고 했는데, 그 음악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뭐 음악에 큰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떤 음악을 들으면 너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엔도르핀이 유전자가 확 켜져, 막 황홀하다 그럴까.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상상을 해보냐고 하면, 내가 듣기에 내가 황홀감을 느끼는 그 음악들을 쫙 추려가지고 우리 참가자님들을 그 음악들 자꾸 들어야 되거든. 처음 들으면 잘 몰라. 근데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다 들으면 조금 한 예를 들어서 한 열 번 들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음악이 그 멜로디나 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구나.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들어봐. 스탑 잠깐. 그 저거를 지금은 잘 안 들릴 수 있다. 다라라라라라 그 요 아름다운 부분을 닫고 따가지고 그 멜로디를 착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제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그게 들리면서 와 진짜 아름답다. 자 계속. 녹션을 이제 야상곡이라고 그러죠. 야상곡은 무슨 뜻이냐? 밤에 깊은 생각에 빠져서 밤의 아름다움. 그 쇼팽이라는 사람이 참 이 음악을 들어보면 너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는 제가 피아노를 칠 줄 알면 이 아름다운 부분을 따로 떼다가 따라라라라라란단단 그것만 짤막하게 쳐주고 요거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그럼 그게 나오면 아 맞아.
이제 이런 걸 제가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근데 마하. 예. 예. 그렇죠. 그렇지. 지선상의 아리아.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 곡은 너무 아름답구나. 라고 알 때 생길 만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연습을, 듣는 것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나의 무의식 95% 속에 다 그 좋은 거, 아름다운 진선미를 다 많이 들여가지고 그 모든 부정적이고 뭐 이런 기분 나빴던 거 이런 거를 다 또 기도하고 그래 용서하자 하나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가 이 무의식을 청소하는 데는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그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상대방이 용서가 야 이제 그 사람 다시 생각해도 그렇게 화가 안 나네. 이제 이래서 점점 무의식이 이게 정리가 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나도 모르게 평화로운 사람이 돼. 네. 그래서 하늘의 안식으로 즉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사실 여러분 아기가 제일 잘 자는 곳이 어디예요? 엄마 품이지. 왜? 엄마 품에만 탁 안기면 그냥 한 2, 3분 만에 골아쳐지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없다 집에. 잠 안 와. 불안해. 엄마, 나는 이게 여기는 엄마 품이야.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직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좋은 뜻, 이제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내 무의식이 진선미로 또는 무조건적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워져야 된다. 하고 이제 가끔씩 그런 강의를 하는데. 그렇지. 면역력과 직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 투병을 한다 이제 이럴 때 이 미워하는 마음, 화를 낸다, 이제 이런 것이 제일 나쁘지 사실은. 그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기는 5%로는 참 잘하는데, 95%에서 이 무의식을 좀 청소를 해서, 악령을 좀 쫓아내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이것이 이제 바로 키포인트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신앙도 겉으로 의식적으로만 뭐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보면 뭐 마누라하고 다투는 거 보면 전혀 이제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부부로서 살아간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거 참 그래서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제 자꾸 그걸 너무 예를 들어서 제일 마누라한테 남편으로서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잔소리야. 잔소리. 자꾸 그런데 그 잔소리의 의도는 아주 좋은 의도야. 그렇지. 남편이 무사했으면 좋겠고 남편이 그 뭐 너무나 좋은 의도인데 우리는 그거를 들을 때 항상 짜증나.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마누라가 잔소리를 할 때 나는 그 왜 남자 아기들 자꾸 나이가 들어서 커지면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들을 어떻게 했어? 만져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뭐 옷 매무새도 해주고 이제 요게 한 4살, 5살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6살, 7살 이렇게 되면 남자애들이 이런다고. 왜? 왜 나를 애기 취급하냐 이거야. 내가 애기냐? 엄마는 나를 애기로 보는 거냐? 이게 남자의 자존심이야. 이 남자들은 할 수 없어. 그 자존심에 우리는 지배를 받고 있어. 근데 그것이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 자존심으로는 그걸 배척하고 싶어진다. 그게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남자라는 인간들의 무의식 속에 그게 깔려 있는 거야. 특히 어디 남자들? 경상도.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이게 우리는 옛날부터 그랬거든요. 가시나들이 이러거든.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가시나들. 뭐 전반적으로 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지만 경상도는 그게 굉장히 심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도 그게 결혼하고 나서 그게 막 지겨워서 죽겠더라고. 그 이제 마누라가 되면 이제 결혼하게 되면 이제 또 아내가 또 여보 잠깐 있어봐 이게 여기가 좀 삐뚤어졌어 이래서 하면 막 귀찮아서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귀찮아할 일이 전혀 다시 생각하면 아니 이쁘게 잘 해주겠다는데 왜 내가 남자라고 해서 그게 그냥 짜증나고 얼마나 손해야 그러면서 내 유전자는 꺼지고 면역력은 약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우리 경상도 남자들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달콤한 말을 못해. 달콤하게 얘기하면 남자들 사회에서는 왕따 당해. 이 새끼는 기지집애처럼 뭐야. 그럼 우리는 일부러 달콤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 때도 뭐요? 왈가닥으로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달콤하게 얘기할 줄 알아. 전라도 사람도 그렇죠, 아마. 그렇죠? 전라도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든 제일 달콤한 사람들 같아. 그렇지. 우리는 막 그런 거 듣기만 해도 구역질 나, 경상도 사람들. 아시겠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출신이야. 동창이야. 고려대학에는 촌놈들도 많잖아. 그렇죠? 이제 촌놈 경상도 놈하고, 이제 서울 놈하고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제, 서울 놈은 서울 여자하고 결혼을 했고, 부산 놈은 이제 부산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부산 친구가, 그래서 서울 동창은 서울에서 취직을 했고, 부산 동창은 부산에서 이제 취직을 해가지고, 야, 부산에, 한번 놀러 와라. 요즘 해운대가 끝내준다. 그래서 이제 서울 부부가 놀러 왔어.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해운대 암소갈비. 그 해운대 암소갈비집 있어. 끝내주게 맛있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가지고, 잘 먹었어. 막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부부가 4인분만 먹으면 될 거를 막 8인분, 10인분을 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여자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서울 여자가 서울 남편 보고, 여보, 나 배 아파요. 그래서, 당신 오늘 너무 많이 먹었지? 너무 과식한 것 같아. 어디 내가 만져줄게. 그래서 이제 여기 가봐. 이제 만져주니까 경상도 여자가 보니까 부러워서 죽겠거든. 근데 자기 남편은 신문을 턱 들고 김영삼이 이 자식은 뭐 하는 거야 이래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경상도 여자가 자기도 남편 저렇게 배를 좀 만져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고 막 너무너무너무 부러워. 그래가지고 배도 안 아프면서 보소 내 배 아프요 이랬다고.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 신문만 들고 아까부터 처먹는 거 보니까 배가 안 아플 수가 없잖아. 와, 그래, 처먹노니는. 한마디 했다가 뭐요? 완전히 막 묵사발 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파라다이스 호텔이 유명했어. 새로 생겨가지고 파라다이스 호텔로 옮겨가지고 커피나 한잔 하고 달구경이나 하자. 그래서 탁 앉았는데 이제 달이 떴어. 그래서 이제 서울 남자가 달 탁 보더니 여보, 우리 그때 결혼하기 한 달 전인가 우리 데이트할 때 이렇게 해운대 와서 탁 본 그날 그날 밤 달 그때 정말 달이 이쁘네. 그랬더니 이제 서울 여자가 어머머 그래요. 그날 참 달콤했어요. 그러니까 막 경상도 여자가 근데 남편은 또 신문만 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경상도 여자 말을 할게. 보소, 달 좀 보소. 경상 남자 뭐라 할게. 와, 다리 뭐라 크든 안 입어. 이 경상도 남자의 이 기질. 왜 그렇게 여자를 좀 위해 줄 줄을? 그,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자를 위해 주고, 여자를 뭐, 이뻐하고, 이러면 쪼다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렇죠? 이제 뭐 쪼다가 가시나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영 경상도 여자는 영 유전자 팍 다 꺼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경상도 여자가 막 너무 서울 여자가 없었더라면 괜찮았는데 서울 부부가 너무 달콤하게 하니까 그날 막 너무 섭섭해졌어. 김 팍 세서 남편한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 타고 가는데 여자가 어떻게 하고 가겠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창밖을 내다보고 이제 가. 그래서 이제 경상도 남자 아무 일도 없는 줄 알고 그 여자는 속이 되게 상했어. 그 남자가 이제 좀 뭔가 언짢아가지고 한마디 던져봤어. 아들은 자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아무 말 없는 거야. 그럼 경상 남자 또 뭐라 그래요? 이게 또 왜 가노 또? 말 안 하면 또 말 안 한다고, 이게 와이카노, 또 삐진나? 계속. 뭐 때문에 삐진노? 경상도는 뭐 때문에 삐진지 모르는 거야. 왜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참, 경상도 여자들 참 씩씩하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남편들하고 살면서 이게 막 씩씩하지 않으면 안 되죠. 뭐 이게 뭐 죽어 있으면 막 이런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참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배우면 그때부터 우리가 좀 달콤한 말로 이렇게. 근데 민재 씨는 달콤한 말 좀 할 것 같이 생겼는데. 저도 그 오늘 예 전형적인 그 경상도 그게 돼가지고 어떤 우리 마누라 마음을 상당히 불편하게 했어요. 자기가. 그런데 지금은 그래 하다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가서. 그래서 마음을 안 해주고
하다가 계속 별로 뭐 성의도 없게 해주고 이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누라 기분 나쁘면 밥을 해줘도 반찬에 신경도 안 쓰고, 그래, 처먹으려면 처먹어라. 저기, 그러니까 지금 경상도 여자들이 엄청나게 이게 업돼가지고, 나랑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이, 남자들이 내가 지금 밥 먹었던 거예요. 요새 요즘은 가가지고 야식을 하고 집에서 들어도 자주 나가고 이러니까 요새 돈이 없나 보다. 아, 그러니까 옛날하고 환절다랍니다.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 기질이 살아있거든. 그거 살아, 계속 살아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딱 들어가지고 이제 힘이 없고 한 60대 가면 참합니다.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불쌍한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 아, 그렇겠네. 그래, 월급이 받으면 뭐,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뭡니까 서울에 있는 그 이 지방의 여자들 경상도 사람들 방역 있고 좋다고 그랬잖아요. 와, 진짜 이게 이랬는데 지금 이러다가는 장가도 못 가요. 그러니까 경상도 이 남자들 상당히 불쌍해. 그 의식 많은 데가 이 세상에. 그래서 경상도 남자들은 다 좀 예수를 믿어야 돼.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뉴스타트도 배우고 그래가지고 밥 얻어 먹으려고 막 달콤하게 하면 그것도 얼마나 그것도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왜 그렇게 잘 해줘야 돼? 내 유전자를 위하여. 그렇지. 내 유전자를 위하여 내가 마누라한테 달콤하게 해주면 내 유전자도 켜지고 밥도 잘 얻어먹고. 야, 그렇게 변했구나. 우리 때는 그렇게 변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어. 우리는 제도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월급이 자기 통장을 안 들어오고 돈으로 주지도 않고 마누라 통장으로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 가보니까 호주는 남자들 막 꼼짝도 못하더라고. 꼼짝도 못해. 그러니까 여자 이 여권이 막 강력해. 그래야만 당선도 되고. 그래서 이 정치의 여자 파워가 막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랑방구 뜨는 거는 아니고 내 암이 낫기 위하여 내가 사랑으로 부드럽게 대해주고. 그러니까 뉴스 이 진리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아, 나 밥 좀 얻어 먹으려고 이거 더러워 죽겠네. 이러면 밥 얻어 먹어도 유전자는 꺼져. 유전자는 꺼져. 그래서 저는 그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설거지도 하고 그걸 하면서 나도 네가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면 내 유전자가 켜진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그런 거 하는 것이 이게 막 에이 더러워 죽겠다 이런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면 또 유전자 꺼지지 하면서도 꺼지지 설거지 하면서도 근데 이제 그래서 점점 내 유전자를 사랑해서 나 유전자가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은근히 내가 뭘 배우냐면 아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 유전자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이것이 내 마누라를 기쁘게 해. 이게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면 마누라가 그래, 너도 좀 해봐라, 바보도. 이거는 결국 아름답지 못하지. 그러나 내가 내 유전자, 내 면역력을 위하여 내가 성의껏 하자.
뭐 이왕 할 바엔 뭐야 성의껏 하는 것이 즐거우니까 그렇게 하면 마누라가 그거를 느껴. 허, 그냥 억지로 하기 싫어서 바보도 뭐라고 이렇게 알랑방구 뜨는구나. 그래, 고생 좀 해봐라. 이런 마음을 마누라가 가지면 마누라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런데 보니까 정성껏 하고. 이러면 마누라는 뭐예요? 내가 나의 유전자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마누라는 뭐예요?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다 하다 보면 이제 재미가 들려. 그리고 보람도 있고. 그러면서 내 유전자도 켜지고 마누라도 행복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의 무의식을 악령으로부터 지켜 나가면서 성령으로 채워가시면서 면역력이 강화돼서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그 일상생활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유전자가 다 켜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유전자가 켜져서 그 결과로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유전자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는 그런 사랑의 행동은 그것은 진심으로 해야만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은 아무런 유전자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 유전자를 위하여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면역력을 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행하는 그 사랑, 부부간의 사랑은 결국은 상대방도 감사하게 여기는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는 자리 이타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진정으로 나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 바로 상대방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이 진리. 자리 이타. 이타 자리. 예, 그것이 바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며 상대방을 또 사랑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이래서 그 자리 이타로 우리의 무의식이 95%가 가득 채워져서 면역력이 강화되며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